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일 독서에서 바울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으로서 나 자신을 위한 삶,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삶을 넘어 다른 이들을 위한 삶,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이들의 선익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복음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11월 첫 금요일을 맞이하여 수도원의 생활과 활동을 돕고 있는 은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 역시 타인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영리함도 자신의 신세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듣게 되는 하느님의 평가일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보시오,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자신도 선의로 가득하고 온갖 지식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서로 타이른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대담하게 섰습니다. 이 은총은 내가 다른 민족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사실 다른 민족들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일 외에는 내가 감히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힘으로, 하느님의 영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쿰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알려지지 않으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남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에 관하여 전에 들은 적 없는 자들이 보고 그의 소문을 들어본 적 없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불러드려라. 묘한 일들 당신이 하시었도다. 당신의 오른손이 거룩하신 그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드러내 보이시고 그 정의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온 세상아 주님 앞에서 동시동시 춤추어라. 즐기어라, 기뻐라, 코에 맞춰 노래하라.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진실로 하느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고발을 듣고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에 관해 이런 말이 들리는데 웬일인가? 이제부터 청지기 노릇을 못할 터이니 청지기 일을 청산하게. 그러자 청지기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 자리를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한담?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소? 하자 기름 100마리요 하니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앉아서 얼른 쉰말로 적으시오 하였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나 빚졌소? 하자 밀 100섬이요 하니 그에게도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80섬으로 적으시오 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슬기롭게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네들끼리는 빛의 아들들보다 슬기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재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청을 드립시다. 주님,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저희도 날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소외된 이들을 발견하고 돕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학업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들의 간청과 마음의 소원들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거룩한 제사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가득히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가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들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너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의 성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에게 주님의 힘찬 능력을 드러내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